저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식물을 연구하고 있는 곽명혜 환경연구관입니다. 식물분류학자는 전통적으로는 식물을 관찰을 해서 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학명을 붙이고 또그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을 해서 기술을 하는 그런 일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은 굉장히 역사가, 식물 분야에 대한 그 연구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과학이 시작하면서 거의 식물 분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식물들의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식물 분류학자는 지금 할 일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왔던 그런 연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같은 종이 있었으면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종을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형태의 분포가 이렇게 되면 양 끝단을 보고 다른 이름을 붙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예전에는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분류학자들은 다시 재정리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전통적인 식물 분류학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고요. 요즘에는 유전자 분석법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식물과 식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물하고 어떤 식물이 가깝고 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또, 최근에는 유전체 방법, 을 적용을 해서 종분화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떤 기후에서 이 식물들이 이렇게 분포를 했었는데 기후가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져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강연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어떤 다른 과학 학문처럼 딱 스페시픽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건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모든 인간 활동 그리고 모든 과학 활동이 생물 다양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차가 연비를 높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연료를 화석 연료에서 다른 대체 연료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높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넓게 본다면. 그런데 좁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마 원하는 답변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평가를 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과학자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식의 그 보전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무래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멸종한 종을 되살릴 수 있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핸드폰도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 못했지만 요즘은 한 것처럼 이게 이제 되지 않을까, 먼지 않은 미래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복원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수십 년 안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자면, 돌리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니까 어떤 그 난자의 일부 핵을 채취를 해서 돌리에게 넣어서 이렇게 복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그 살아있는 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멸종한 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구상에 그런 살아있는 게 아무런 그런 요소도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무기물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 이게 가장 이제 시급한 걸 거고요.
또 멸종이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답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답변드린 거는 지구상에서 그 생물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걸 이제 멸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정말 과학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 기술로는 못해요. 현재 기술로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한 돌리 같은 그런 기술을 써서 한다 하더라도 뭐 한두 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얘네들이 원래 살았던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일정 개체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냥 사람의 손길 없이 먹고 살고 할수 있는 만큼을 할수 있을까? 그건 조금 퀘스천이고요. 그런데 멸종도 이제 지구상의 멸종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한 지역에서 멸종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건 노력이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따오기, 황새, 그리고 반달가슴곰은 물론 몇 개체는 있었죠. 반달가슴곰 사례라든지 뭐 여우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의 나라에서만 멸종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근연한 개체군을 뭐 이웃 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성공하고 있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식지가 있어야 해요. 장소가 있어야 생물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장소 이 생물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파트를 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달가슴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달가슴곰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도 있어야 되고요. 잠잘 곳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이제 생태 전문가 또는 환경 분석 전문가 분들이 먼저 그런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반달가슴곰이 만약 지금 반달가슴곴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사례가 다른데 만약에 완전히 멸종한 종이거나 지금 없다라고 하면 그 종이 과연 무엇인가? 예, 유사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이 맞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은 이제 분류학자가 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동일 종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도입을 할 경우에 이렇게 도입을 어떤 개체군을 써서 도입을 할 것인가 이런 건 보통 유전자 분석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 들어가고 또 도입을 해서도 계속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얘네가 일정 수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개체군을 늘려서 최종 목적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수 있게끔 하려면 수십 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네. 생물 다양성, 지구 생물 다양성 평가를 IPBES라고 부르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에서 2019년에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 내에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이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토지나 해양의 이용 방법 변화, 그대로 있던 거를 이제 뭐 농지로 변환을 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남획. 예. 그리고 외래종, 침입 외래종, 자, 기후변화가 있네요. 기후변화까지. 그런데 이걸 찬찬히 놓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초래가 된 거예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그냥 제가 추가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거예요.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인간 활동의 대부분, 예,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쉬운 게 뭐냐, 그냥 하나로 얘기해라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기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럴 순 없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야외 조사를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외 조사를 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보통 제일 처음에 1학년 봄에 이제 입학을 하면 이제 채집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채집 여행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외 조사를 가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 1학년 여름방학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뭐 기회를 만들거나 되는 데마다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진짜 방학 때는 뭐 7일 중에 한 2일은 알바를 해서 돈을 막 모은 다음에 한 5일 정도는 야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밖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보니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 나는 야외 체질인가 보다. 뭔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 전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야생조류 연구회라고 이렇게 새를 보러 다니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대학연합으로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많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야생조류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오리라든지 뭐 저어새라든지 이렇게 큰 동물을 볼 때는 너무 멋있고 재밌고 막 이랬는데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산새들 이제 관찰을 하러 가면 굉장히 나무들이 많은데 산새들이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도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막 들려요. 그냥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보면은 안 보여요. 막 쌍안경으로도 찾아야 되거든요. 쌍안경으로 막 찾다가 어딨어요? 어딨어요? 딱 찾았어요. 그러면 보려고 그러면 날아가요. 그래서 되게 막 속상하고 이렇게 그걸 좀 기다려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3학년 때쯤인가에 이제 동물 생리 실험을 하면서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해부 실험이나 이런 걸 해도 되게 재밌게 잘 했거든요. 보통 다른 생물학 전공자들하고 같이. 근데 이제 3학년 때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너무 작고 얘가 바들바들 바들 떠는 게 느껴지고 따뜻하고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 나는 얘를 주사를 놔야 돼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싫고 아 내가 얘를 아프게 하는구나. 내가 무슨 연구를 하면서 왜이 쥐를 아프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잘 동물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사실 강아지도 어지간해서는 잘안 만져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만졌을 때 얘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것도 아프게 하고 그럴까 봐. 그래서 동물 전공은 내가 아닌가 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야외 조사도 하고 동물이 아니고 내가 관찰해서 내가 보고 싶을 때까지 볼수 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식물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가서 내가 보고 싶을 때까지 봐도 식물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매력에 빠져서 예, 식물을 연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 예, 선배들, 아, 박찬열 그분은 박사님 다예다 예,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고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대학 연합이라서 되게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전국에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일 힘들었고, 그다음에 오래됐고, 그리고 모든 거에 시발점이 됐던 생명의 탄생이겠죠. 예,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의 것들은 뭐 이게 다 고리에 고리를 물리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물이 육상에 진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가 변하고 뭐 그다음에 오존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또 생물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서 산소 농도 변하고 이렇게 하나의 결과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렇게 역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래하게 된 가장 처음의 사건, 생명의 탄생이 우리 지구의 역사, 생물의 역사에서 제일 큰 이벤트이고 그것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인간도 이 자리에 없었겠죠. 네.
지구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구의 탄생 이래로 계속 환경하고 생물은 계속 변화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면서 변화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구도 뭐 계속 변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요즘 큰 이슈잖아요. 기후도 계속 변해요, 보면. 그래서 기후가 뭐 따뜻해지든 차가워지든 어느 쪽으로든 계속 변할 텐데,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를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인간으로서 그게 할 일인가?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그 나오는 용어 중에 밴드 더 커브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국제 그런 협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뭐냐면 그 생물종의 감소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생물종의 감소가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 커브를 좀더 완만하게 하자. 그래서 밴드 더 커브고요.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쑥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완만하게라도 유지를 하는 거는 인간이 할수 있다. 인간이 서로 노력을 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나눠서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변화하는 속도를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 지금보다는 늦출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변화 양상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